Advise. Advice. What's the difference? 안녕하세요. 엘행의 에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advise와 advice의 차이를 알아보고 예문을 통해 익숙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vise와 advice는 동사와 명사 사이에서 혼동되는 두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advise는 동사로 조언하다, 권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펠링은 S지만 발음은 이처럼 Z로 발음하면서 advise가 됩니다. 반면 advic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로 조언, 충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은 이처럼 S가 되면서 advice가 되죠. 우리가 항상 쓰던 조언, 충고가 바로 이 명사인 advice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의 특징에서 도움을 좀 받아볼 건데요.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고문, 조언자를 advisor라고 하죠. 특정 단어를 이용해 사람이나 기계를 만드는 전미어의 대표적인 게 IST와 ER 또는 OR입니다. 전미사가 붙는 법칙과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구분해보면 IST는 명사 뒤에 주로 붙어서 사람을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술, art라는 명사에서부터 artist, 예술가를 만들고 완벽, perfection이라는 명사에서부터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er 또는 or은 동사에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다, teach라는 동사는 teacher, 선생님을 만들고 설명하다, 통역하다라는 interpret라는 동사는 interpreter, 통역가를 만드는 것처럼요. 같은 맥락에서 advisor는 동사인 advise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발음도 z가 들어가서 advisor가 되는 것입니다. advice라는 명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추가로 advisor라는 명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advise라는 동사의 존재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 연습하면서 익숙해져야겠죠? 너는 너의 돈 문제에 대한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You should take his advice on your money problem. 너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You should take his advice. 뭐에 대해서요? On your money problem. 너의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You should take his advice on your money problem. 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You should take his advice on your money problem. 위의 예문과 관련되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의 돈 문제에 대해 어제 그가 너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을 들었어.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I heard he advised you yesterday on your money problem. 난 들었어. I heard. 뭐를요? He advised you yesterday. 그가 어제 너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을요. 뭐에 대해서요? On your money problem. 너의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I heard he advised you yesterday on your money problem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I heard he advised you yesterday on your money problem. 물론 이 문장은 명사인 advice를 사용하고 조언을 해주다라는 give some advice를 이용해 I heard he gave you some advice yesterday on your money problem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은근히 많이 혼동하거나 동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advise와 advice의 차이를 알아보고 예문으로 연습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헷갈리는 영어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이상 에라잉의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